전주 노포 추억의 맛집 베스트 3. 이름만으로 왠지 맛있을 것 같은 전통과 맛의 고장 전주. 전주에서 어떤 노포 맛집들을 방문했는지 한번 볼까요? 전주 콩나물국밥의 최고 중 하나인 1979년 시작된 콩나물국밥집. 중국 느낌 물씬 풍기는 외관에 물짜장으로 유명한 중식당. 1976년 시작된 전북 대학생들이 사랑하는 순댓국집. 모두 흐리릭 가보실게요. 첫 번째 집은 전주에서 비빔밥만큼 유명한 음식 콩나물국밥.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현대옥입니다. 전주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인 현대옥은 중화산동에 있는 현대옥 본점과 전주 남부시장에 있는 현대옥 남부시장점을 정점으로 꼽습니다. 옆에 가게를 터서 테이블 공간이 추가가 된 듯하고요. 바 테이블처럼 5-6명 정도 식사 가능한 공간도 있습니다. 메뉴는 콩나물국밥 단일 메뉴, 순한맛, 보통맛, 매운맛이 있습니다. 현대옥의 프랜차이즈 지점들도 많기는 한데 맛의 편차가 좀 큰 편인데 대파, 고추, 마늘 등을 바로바로 손질해서 쓰는 것에도 맛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남부시장 콩나물국밥은 우측에 수란을 제공하고 투렴의 방식으로 뜨겁지 않은 온도와 개운하고 시원한 국물이 특징인데요. 일반 끓이는 방식의 대표 주자는 삼백즙으로 펄펄 끓여서 계란을 뚝배기 안에 넣어주며 구수하고 걸쭉한 맛이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서 남부시장식을 선호합니다. 방금 빻은 마늘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며칠 전 먹은 알코올도 소독해주는 것 같네요. 술안에는 국밥 국물 5스푼, 김 2장을 넣어서 먹으라고 알려주십니다. 계란도 신선함이 느껴지고 술안과 김의 구수함과 짭조름함, 그리고 국밥 국물의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위벽을 보호해주는 것 같네요. 참기름 톡톡 해주면 더욱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추가가 된 보통맛도 꽤나 칼칼한 맵기가 있습니다. 맵기로는 진라면 매운맛 정도이고 국물이 진해서 얼큰한 느낌보다는 가벼운 국물이기에 칼칼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매운맛에 약하신 분들은 보통맛도 꽤 매우니 순한 맛을 드세요. 콩나물의 아삭함과 오징어의 쫄깃함, 그리고 채소들의 신선함. 국물도 가볍고 시원하고 전반적으로 프레쉬한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묵직한 국물보다는 가벼운 느낌의 해장 국물을 더 선호해서 저에게는 최고의 해장 국물이네요. 오징어도 신선한 느낌이 들고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국물에 푼 계란물 매니아이기 때문에 순한 맛에는 술안을 넣습니다. 저에게 계란 노른자는 국물에 풀기 위한 용도. 깔끔 담백하던 국물은 노른자의 침범으로 부드럽고 고소함이 추가되어 제 입맛을 더 즐겁게 해줍니다. 개인의 취향이니 라면에 계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김이 참 짭조름하고 바삭하니 맛있더라고요. 맨밥에 먹으면 더 맛있을 듯한 김입니다. 판매하면 사고 싶네요. 국밥에 얹으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짭조름하고 바삭한 식감이 가미돼서 국밥과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오징어젓, 무절임, 김치, 새우젓 등 반찬들도 맛깔나는 찬들이었는데 국밥과 김이 워낙 맛있으니 찬들은 말 그대로 거들 뿐. 수도권에서 현대옥 프랜차이즈들 많이 가봤는데 역시 원조의 야성은 넘볼 수 없는 클래스가 다른 국물 맛이었네요. 일회옥, 일흥옥으로 대표되는 군산식 콩나물 국밥이 수수하고 담백하다면 현대옥은 다양한 재료들로 국물 맛을 낸 화려하고 시원한 느낌입니다. 삼백집과 현대옥의 맛의 차이, 그리고 군산도 전주에서 멀지 않으니 전주와 군산의 콩나물 국밥 차이를 느껴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일 듯 합니다. 두 번째 집은 중국 느낌 물씬 풍기는 외관의 물짜장으로 유명한 진미입니다. 동일한 이름의 다른 식당들이 있으므로 설명란에서 주소 및 주차장 주소도 확인하시면 좋아요. 가게를 지나서 우측으로 돌아가시면 이런 주차장이 나옵니다. 전주와 군산이 서로 40km 떨어진 거리이므로 콩나물 국밥에 이어 물짜장 메뉴도 겹치네요.
식당은 2층까지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국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왠지 이가투주를 시켜야 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요리 메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날 점심이라 간단한 식사로 주문. 유산슬 같은 비주얼에 물저장이 나왔습니다. 순한 맛, 매운맛이 있는데 순한 맛을 주문한 것입니다. 7,000원짜리의 간짜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볶은 짜장 소스에 불향이 사르르 코스그로 들어옵니다. 특이하게 옥수수 마탕이라는 후식 메뉴를 주십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켄터키네 할아버지 치킨의 비스켓 메뉴에 바삭한 식감에 고구마 마탕에서의 물엿의 찐득함이 묻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구마 마탕을 너무 달아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건 단맛이 훨씬 덜하고 안에는 부드러운 빵의 촉감이어서 별미 간식으로 좋을 듯 합니다. 간짜장은 불향이 가득합니다. 불향, 불맛을 좋아하고 중식을 좋아하는데 냄새에서부터 합격이네요. 노포 중식당들이 대부분 슴슴한 맛으로 예전 그대로의 맛을 내는 집들이 많은데 여긴 현대적인 느낌으로 최근 중식당의 맛입니다. 달달하고 짭짤하고 기름진 중식의 맛, 동네에서 있는 중국집 중에서 맛있는 중국집 맛이 날 정도의 느낌입니다. 군산에서 먹었던 물짜장은 마파두부의 달달 새콤한 맛을 추가한 느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곳은 유산슬과 울면을 조합한 느낌입니다. 전분물에 간장, 굴소스 등으로 간을 하고 해산물과 채소들을 넣고 끓인 육수에 면을 넣은 느낌입니다. 전분물의 진득함을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면 부러워하실 듯해요. 참기름의 고소한 향도 나고 여기서도 불맛이 나고 개인적으로는 담배의 간이 맛있었습니다. 새우, 오징어, 목이버섯, 죽순 등 집어 먹을 것도 많고요. 왠지 요리를 시킨 듯한 느낌도 들고 요리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면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좋은 듯해요. 별미로 한 번 정도 먹고 전 나중에도 자장면 먹을게요. 세 번째 집은 1976년 시작되어 전북 대학생들이 줄 서서 먹는 순댓국집 외관이 멋진 덕천 식당입니다. 여름에는 푸릇한 나뭇잎들이 건물 전체를 덮어 있던데 늦가을이라 그런지 나뭇잎들이 다 떨어졌네요. 지금은 밥을 먹고 1시 이후의 모습이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남녀 대학생들이 순댓국을 먹으려고 점심부터 줄을 서 있던 게 대학생 때 순댓국을 안 먹어본 전 신기했었는데요. 이게 맛의 고장 전주의 클래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순댓국집에 콩나물 국밥이 있는 게 신기하네요. 순댓국과 모두 만주를 시켰는데 메뉴마다 부추 무침을 주시나 보네요. 공정한 식당 같습니다. 새우젓, 깍두기, 고추, 쌈장이 기본 찬이네요. 모두 만주 소짜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곱창, 머릿고기, 간, 막창 등이 있네요. 막창이 저렇게 통으로 나오는 게 인상적이네요. 장사가 잘 되니 모두 만주 대부분이 신선한 느낌이었는데요. 이곳의 특징이 전통의 순댓국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에서도 내장 특유의 꼬릿한 냄새가 나고 특별히 내장의 냄새를 제거하려는 노력보다 있는 그대로의 맛을 살리시는 듯해요. 현대적인 순댓국만 접하신 분들은 조금 부러우실 수 있습니다. 옛날 전통의 맛을 좋아하시는 아재 입맛이라면 극호일 듯해요. 내장 본연의 맛에 충실한 모두 만주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먹고 있던 순댓국입니다. 순댓국에서도 옛날 순댓국 느낌의 살짝의 꼬릿한 향이 납니다. 토렴식은 아니고 밥을 말아서 팔팔 끓여서 나옵니다. 국물 맛은 꼬릿한 느낌은 없고 상당히 맑고 담백한 느낌입니다. 칼칼하고 진할 것 같은 느낌인데 적당한 간에 개운한 느낌이네요. 순대국밥이지만 순대가 없는 완전한 내장국밥입니다. 전주에서 손꼽히는 로컬 순대국밥집으로 술 마신 다음날 먹으면 환생한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인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얼큰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이었네요. 머리국밥도 유명하다던데 다음에는 머리국밥을 먹어보고 싶네요.
막창 국밥은 호불호가 강하다고 하니 호불호를 이겨내실 강하신 분들만. 전주노포 추억의 맛집 베스트 재미나게 보셨나요? 오늘 하루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기름진 생활하세요.